광우병 조사단의 의견을 토대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비례대표 2번 당선자가 어느 나라도 100% 완벽한 선거는 없다며 최근 부정경선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2일 출국합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넘어 공동정부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하면서 1910선대까지 밀렸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종선 기자를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약 4개월 만에 191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7.78포인트, 1.43% 떨어진 1917.1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코스피 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10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 이후 나온 JP모건의 2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파생 상품 거래 손실 소식에 유럽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외국인은 1702억 원 매도 위로 8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기관도 195억 원 매도 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2,666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2,495억 원어치가 매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보험이 0.35%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료 정밀이 7.57% 떨어지고 건설업도 3.51%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고 종이목재, 전기전자, 기계업종 등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가 1.81% 떨어지면서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신한지주도 하락했습니다. 건설주의 경우 전날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동 수주 지연이 약재로 다시 부각되면서 현대건설이 3.97% 하락하는 등 대형 건설주들이 대거 급락했습니다. LG화학이 3.74% 떨어지고 SK하이닉스도 4.51% 하락했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매각자문사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는 외국계 매각자문사를 자문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크레디트 스위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크레디트 스위스는 앞으로 국내 자문사로 선정된 산업은행 M&A실과 함께 공동 대표 주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카이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로 최대 주주인 정책금융공사가 26.7%, 삼성테크인과 현대차, 두산그룹이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요 주주는 카이 주주협의회를 구성해 보유지분 56.7% 가운데 최소한 40% 이상을 매각할 계획인데요. 매각 금액은 오늘 종가 25,900원과 매각 대상 지분 40% 3,880만 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적용해 1조 2천억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매각을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는 조만간 본격적인 인수후보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점쳐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방산업체를 갖고 있지 않은 국내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인수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외국계도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해 인수 주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이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삼성이 인수 전 불참 의사를 밝힌 만큼 인수 주체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을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04년 두산그룹이 보유한 카이 지분 인수를 추진할 정도로 강한 애착을 보여왔고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이 카이 인수 가치는 충분하다고 밝혀 인수 의지를 재확인했을 정도인데요. 변수는 매각 금액입니다. 대한항공이 현재 카이의 가격으로는
현재 카이 가격으로는 인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 대한항공은 주 채권은행과 재무 개선 약정을 맺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은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국내 대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고 외국계 자본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투자자는 10% 이상의 지분 인수 한계 때문에 F1 자격으로만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는 국내 전략적 투자자가 중요하다며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외국계 재무적 투자자와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한항공이 유럽의 EA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수자로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외국계 자문사 선정을 계기로 이달 중 매도자 실사를 진행하고 인수자 실사를 거쳐 오는 9월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카이 노조 등이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미국에 파견한 광우병 조사단의 의견을 토대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간 미국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조사단이 광우병 예찰 시스템, 사료 식품 안전 조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에는 농장주가 동의하지 않아 방문하지 못했지만 농장주와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다른 소에서는 광우병 의심 증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위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국민 우려와 불안을 고려해 현행 50% 개봉 검사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숨겨진 실세로 불리는 이석기 비례대표 이번 당선자가 어느 나라도 100% 완벽한 선거는 없다며 최근 부정 경선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또 다른 궤변이 나왔다며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비상식적인 상황인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선자는 사퇴 요구에 대해 나 스스로 사퇴할 권리가 없다며 진보정당의 근간인 진성당원들이 선출한 후보를 여론몰이에 의해 날려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종북파의 몸통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쾌를 넘어 모욕이라며 종북 운운하는데 종미가 훨씬 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2일 출국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3국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 행사를 문서화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 자유화, 통상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게 대선 후보 단일화를 넘어 공동정부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문 고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정권을 장악하는 차원이 아니라 함께 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공동정부 수립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고문이 과거 김대중, 김종필 연합의 경우처럼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대통령, 한 명은 국무총리를 맡아 공동으로 국정을 이끄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난 두 차례 연쇄 차량 자폭 테러로 최소 55명이 숨지고 372명이 부상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AP와 교도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해 3월 시리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국영 SANA통신은 자폭공격이 출근과 등교길에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로 붐비는 알카자지의 교차로 부근에서 감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단체도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해 3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개 지지한 이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돌파 카드로 동성결혼 지지라는 이슈를 선점한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이 미국 국내는 물론이고 전 지구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민주당은 오는 9월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채택하기로 당 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본인이 동성애자인 기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교장관은 개인적으로 반기고 또 독일 정부의 이름으로도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존키 뉴질랜드 총리도 동성결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회장들의 횡령과 각종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경제부의 김영필 기자를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행위들 어디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서울대 법대학력 2조에 5천억 원 규모의 은행 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지난 2007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에 있는 특급 호텔 카지노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축은행 회장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김 회장은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인 3명을 내세워 편법으로 카지노를 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충남 아산시 송악면에 고택을 9채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2천억 원대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도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업정지 전 솔로몬 캐피탈을 의도적으로 파산시켜 30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대출을 해주면서 170억 원가량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이 만든 국내외 특수목적법인, 즉 SPC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SPC를 통해 수천억 원을 차명으로 선박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는 SPC를 세워 투자하는 일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데요. 임 회장은 과거 DJ 정권 시세들과 각별했다는 얘기도 많고 이번 정권 들어서는 소망교회의 소금회에도 가입돼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정관계 로비로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참 저축은행 비리는 상황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은행을 주무를 수 있었던 이유, 원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축은행은 대주주들에게 속된 말로 나만의 왕국이었습니다. 감사와 사회이사들은 아무런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요. 감독 당국도 은밀히 이루어지는 대주주들의 불법 행위를 잡아내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대출 서류와 회계 장부가 멀쩡했고 저축은행 비리가 이 정도였는지는 감독 당국조차 짐작하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먹잇감을 마음대로 요리했습니다. 횡령할 수 있는 돈은 사실상 넘쳐났는데요. 예금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돈은 물밀듯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저축은행의 위기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배를 더 불려줬는데요. 연착륙을 원한 당국은 대형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겨서 몸집을 키워줬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산업자본도 직접 소유를 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판단도 201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대주주 자격 요건이 무자격자가 대거 저축은행업에 진출하게 된 발판이 된 것입니다. 결국 저축은행 대주주들을 막지 못한 감독 당국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국은 어떤 보완책을 내놓기로 하고 있는지요? 당장 정부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 내에 감사 보좌 기구를 설치하고 감독 당국에 감사 활동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도록 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꿨던 이름을 10년 만에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돈을 많이 맡겼고 이것이 대주주들의 자기 입속을 채울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저축은행의 대표를 은행장에서 대표로 바꾼 데 이어 업종의 이름까지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이 같은 대응은 뒷북치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부의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그룹이 포르투갈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하나솔라에너지는 마티퍼솔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포르투갈 리스본 지역에 총 17.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부터 단계별로 준공해 상업 생산을 하게 되며 매년 8,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3기가와트의 전력을 현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다문화 장학재단은 오늘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다문화 외국인 무료진료단체인 나파일 클리닉에 3천만 원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지방거주 저소득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무료진료 서비스, 최신형 이동용 의료장비 구입과 수술비 지원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신형 산타페 고객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프리미엄 레저 체험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추첨을 통해 총 60 가정을 초청해 7월 한 달간 1박 2일 일정으로 클레이 사격과 수상스키 등 다양한 프리미엄 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22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현대카드가 음악 유통 사이트인 현대카드 뮤직을 오픈했습니다. 현대카드 뮤직은 뮤지션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음원을 사고 파는 새로운 개념의 음원 유통 공간입니다.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음원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현대카드는 일부 운영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판매 수익을 전액 뮤지션들에게 지급합니다. 현대카드는 또 다음 달 홍익대 인근에 현대카드 뮤직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고 정기적으로 음원 프리마켓에 음원을 등록한 뮤지션들의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